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출조 준비 서두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루하루가 아쉬운 가을바다지만 금요일은 바람이 발목을 잡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일부 해안가, 특히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바람이 다소 강하겠고요. 제주 해안과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은 서해안이 그나마 가장 나은 해역이 되겠고요. 그 밖의 해역들에서는 나쁨이 곳곳에서 켜졌습니다. 오후 역시 오전과 비슷한 지수를 보이며 바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는데요. 자세한 해역별 지수 서해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연일 국화도와 신시도에서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어류마다 식성이 다른 만큼 대상어가 선호하는 미끼 준비하셔서 조가 잃어보시고요. 하조도는 대상어인 돌돔과 물때도 좋지 않을 뿐더러 바람도 다소 불겠습니다. 오후에도 모든 포인트에서 지수가 변함이 없죠. 대체로 오전과 비슷한 바다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안 살펴봅니다. 나쁨이 뜬 세 포인트 바람이 초속 9m 내외로 만만치 않겠습니다. 좋음이 뜬 신지도도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예상돼 자리 잡기가 어려울 수 있겠고요. 오후에도 거친 바람은 계속되겠습니다. 부산 남부가 비교적 바람이 약하겠으니 이곳으로 향해 보시죠. 동해안은 어떨까요? 울산과 포항에서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은 특히 물결도 1m 이상 거칠겠습니다. 오후에는 아야진 항에서 낚시하기 좋을 정도인 남실바람이 불어오겠는데요. 파도는 조금 있는 편이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낚시가 불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바람이 거세겠는데요. 초자도를 포인트로 삼아볼까 싶으시겠지만 이곳 역시 초속 11m 내외의 된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에도 바람이 강하겠으니까요. 무리한 출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